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홍콩 HGS ELS 주가연계증권 손실에 대한 배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홍콩 ELS 예상 투자 손실은 6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금감원은 개별 사례에 따라 아예 배상을 못 받을 가능성도, 투자 손실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모두 열어뒀습니다. 배상 기준을 발표했지만 각 사안별 책임 비중과 고객별 배상 비율이 복잡해서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홍콩 ELS 배상 기준의 세부 내용과 논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논란 많은 홍콩 ELS 손실 배상 기준 드디어 나왔습니다.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시겠습니다. 강승희 테이바랩 대표, 그리고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손실 전체적으로 좀 6조 원 넘는 홍콩 ELS,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금융감독이 오늘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김득희 대표님, 우선 발표한 기준 조금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가 라디오에 나가서는 네. 0에서 0이다라고, 그러니까 0%에서부터 최대 100%라고 금감원장이 이야기를 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 한 라디오 방송에 이야기를 해서 네. 저희들은 이제 공통배상 비율이 없는 걸로 추측을 했댔는데 네. 그나마 다행으로 오늘 공통배상 비율은 은행은 10%, 뭐 증권회사는 5% 이렇게 차등은 두었지만,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 그다음에 직접 판매 요 배상 가중시 은행의 책임은 좀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적합성 원칙 위반이라든가 설명 의무 위반, 이 둘 중에 하나는 전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걸로 본다. 은행 전체로? 예. 그래서 공통 책임 배상 비율의 20%, 그 다음에 설명 의무 위반까지 하면 30% 위반, 그 다음에 플러스 해서 가중 책임 공통 배상 비율 해서 10%에서 40%가 평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여기 더 플러스 해서 부담금유를 했을 때, 이 부담금유는 뭐냐 하면 예금이다. 예금과 동일한 상품입니다. 확정적, 단정적 표현을 썼을 때는 이제 부담금유까지 인정이 되는데. 아, 예금과 같은 상품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경우. 예, 그까지 가면 이제 50%까지는 인정하겠다. 예. 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본 배상 비율이고요. 그러니까 예. 40이 될 수 있고, 50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0이 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증권사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기본 은행은. 배상 비율은 40%는 최대? 그런 거죠? 예. 예, 40%. 그러니까 요 배상 비율에 가산 요인이 있습니다. 예금을 목적으로 이용을 하러 은행을 방문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DLF 때 어떻게 했냐면 예금 통장에서 넘어간 사람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펀드 통장에서 넘어간 게 아니라 원금 손실이 나는 상품에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금을 하러 왔든가 아니면 예금 통장에서 넘어간 사람이라든가 네. 아니면 전세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이런 자금의 출처 용도를 입증하는 회사에서는 예금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10% 더 주겠다. 네. 금융취약계층, 가정주부, 학생, 고령자. 그러니까 우리 고령자가 이제 원래는 70세였는데 2019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65세까지 낮췄거든요. 네. 그럼 65세 이상 되는 사람.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80세가 넘으면 초고령자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초고령자에 대해서도 플러스해서 더 5에서 15%를 주겠다라는 거고. ELS 최초 투자, 그러니까 네. DLF 때 없던 건데요. 최초로 가입을 했으면 한 8% 정도 될 겁니다. 투자 경험을 기준으로 한다. 예. 네. 최초로 가입자에게서는 플러스 5% 주고 네. 그다음에 자료 유지, 자료가 부실한다든가 유지를 안 했다든가 핵심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든가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러니까 해피콜이라고 하죠. 선생님,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까? 라고 쭉 전화를 했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부실하게 받았다면 예. 이게서 가점을 주겠다는 거고요. 아, 복잡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비영리 공인법인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장학금, 장학회 재단 뭐 이런 데에는 추가로 5%를 더 주겠다는 거고, 다만 이제 또 감점이 있습니다. 차감하는 게 ELS 투자 경험이 2에서 25%, 매입 수익 규모, 예. 그러니까 몇 번 네. 거래를 했느냐. 설명을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러니까 예. 차감한 게 45% 포인트를 또 차감이 되고, 그렇죠? 최대 그러니까 25%, 15%, 10% 이렇게 있어서 최대 45%까지 그러니까 차감이 되는데 그 사유가 투자 횟수, 그다음에 금액, 투자 금액이 얼마에 따라 가지고 예. 5에서 10%.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쉽게 얘기하면 금융권의 전체적으로 기본 배상 비율을 40에서
40% 하고 공통으로 10%를 던져서 50%에다가 네. 뭐 취약계층을 좀 점수를 더 배상비율을 좀 올리고 또 경험이 많거나 수익을 낸 분들은 이 보상 배율을 깎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0%에서 100%까지 나온다.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설명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은행에 다니는 분들도 과연 이거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만 강승희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 전체적인 이 분쟁 조정 기준 무슨 매트릭스처럼 아주 복잡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저도 솔직히 금융기관 다니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약간 상품을 운용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찾다 보니까 DLF 때 이런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을 했고 DLF는 뭐였죠? 이게? 예전에 이제 이자율 연계 뭐 몇 얼마를 어떤 조건이 되면은 원금을 못 받는다라고 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몇 조 단위로 크지가 않았고요 금액이. 네. 그래서 확실하게 커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인원도 많고 금액도 크고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바뀐 것 같고요. 예. 그래서 DLF랑 실제로 지금 ELS랑 그 차이 부분이 제일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ELS는 어떻게 보면 15년, 20년 동안 벌써 이제 세상에서 계속 팔렸고 계속 투자자들한테 네, 팔렸고 그다음에 그거의 나이에 맞춰서도 뭐 많이 했었고 이미 그리고 기초자산에 있어서도 한 번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안 하고 주식 가지고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주식 가지고는 또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진화되면서 구조들도 바뀌었고 많이 그래서 지금의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거의 한 98, 99% 정도의 투자한 고객들이 수익이 났어서 아무런 이제 이슈가 없이 15년을 왔는데 15년 동안 많은 수익을 실제로 누려왔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0에서 5%의 사람들은 손실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사회적 문제가 안 됐죠. 문제가 안 됐죠. 네. 그 숫자가 작으니까. 근데 이번처럼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 만들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인덱스로 이제 기초 자산을 바꾼 거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망가지면서 이제 ELS 지금 같이 홍콩 H 지수 사태가 발생을 한 거다라고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감독원도 지금 전체 표에서 보면 DLF와 다르게 감점 요소의 부분의 퍼센티지의 맥스 최대치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높여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0이 될 수 있게 진짜로 투자도 많이 했고 잘 알고 과거에 돈 많이 벌었었던 분들은 ELS로 그런 걸로 감점을 다 당하면 거의 못 받을 수 있게. 그러면요, 이 상품이 워낙에 이 배상 기준이 금감원이 말한 게 복잡하니까 몇 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한 시제를 보면서 이 사례가 어떤 경우에는 전혀 배상을 못 받고 어떤 경우에는 다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바꾸는지 사람마다 다르고 투자 경험도 다르고 뭔가 모든 게 다르는데 사례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자.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강 대표님? 저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80대 초반이니까 일단 예.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했겠죠. 예. 예. 그 기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예금과 적금을 가입했던 분이 만기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이라고 보셔야겠죠. 보수적인 투자자였다. 네. 네. 거기다 금액도 너무 고액, 거액도 아니고 2,500만 원. 예. 그 와중에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느낌상으로는 100%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해보니 75% 내외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저분은 그러면 배상 25%가 차감된 건 어떤 부분에서 차감이? 차감이 된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된 거죠. 50에서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가다가 끝까지 못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저분은 그러니까 부당금융은 잘 인정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당금융까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50%에서 플러스해서 80세가 넘어섰으니까 초고령자니까 15하면 65가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또 부실이 하나 더 있어서 10을 더 인정받아서 75가 된 거였다. 감점 요인이 없는 거죠. 감점 요인 없이 굉장히 예. 많이 배상받는 사례네요. 저거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이제 배상을 다 많이 못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또 준비한 걸 한번 보면서 그러면 또 다른 경우에는 얼마나 배상 기준이 줄어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75%는 받고요. 이번에 50% 절반 배상 받는 거래요. 저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근데 저거는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감점 요인들은 별로 없는 거고 예. 적합성 원칙과 설명은 위반만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30%에다가 플러스 내부 통제 부실이니까 10%에서 40%에다가 예. 투자 권유로 보관 의무 위반. 그러니까 서류를
부실하게 가입을 했으면 10%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했기 때문에 예. 50%가 나왔고 다만 금액에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없는 걸로 감점 요인은 약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명 한 이제 내부 통제 부실 등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되는 게 40%는 인정을 받고 네. 뒷부분에서는 최초 ELS 가입했다. 아, 첫 가입자다. 네, 첫 가입자다. 그래서 5% 없다. 플러스 해줬고 그 다음에 비영리 공익법인 아까 5% 있었잖아요. 예. 그거 두 개에서 10%가 더해져서 50%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40, 제일 처음에 있는 기본 배상 비율에서 40을 다 못 받았고 부당 권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30이 나왔고 나머지 것들이 더해져가지고 지금 10%는 고정, 공통으로 올라간 거 10% 올라가고 거기에 5%, 5% 두 개가 더해져서 50%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5% 배상이 있었고 50% 배상이 있었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지금 배상을 받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전혀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전혀 배상을 못 받게 될지 한번 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해서 배상 비율이 0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런 분 같은 경우 일단 금액이 1억 원이니까 금액이 크죠. 금액이 크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의 계산안에서는 50% 정도는 일단 깔고 가잖아요. 지금 네. 보셨듯이 하나도 감점을 안 당했을 때. 그러니까 50%. 이분은 어디서 감점을 당했나라고 네. 보시면 일단은 나이상으로는 감점도 없고 가점도 없고 그다음에 가입 경험을 보시면은 62회예요. 아, 62번 가입했다. 네. 거기서 10%까지고. ELS 상품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다. 아, 이렇게 보는 네. 거군요. 그다음에 과거에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날 상품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있다. 그래서 15%가 또 감점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또 5천만 원 이상이라는 부분에서 5%가 또 감점을 당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누적해서 지금까지 이익이 충분히 많이 있었어요. 누적 이익이. 그래서 그게 10% 감점을 당하다 보니까 앞에 있었던 부분을 다 이제 없어졌죠. 공통으로 주기로 했던 부분들에서. 공통으로 받는 네. 배상 비율을 다 차감당해서 배상 비율이 0이 돼서 손실을 다 그대로 떠안아만 되는 그런 사례도 이제 뭐 조금은 소수 극단적인 경우일 텐데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배상 어느 정도 받게 될 거로 봅니까? 지금? 오늘 금감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에서 60% 정도 네. 사이에 많이 몰려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DLF보다도 적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라고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배상 비율이 그러니까 ELS, 그러니까 0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는 DLF 때나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다들 하한선을 뒀어요. 이 밑으로는 못 떨어지게. 그러니까 최소 20 아니면 최소 40.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같은 거는 받게 해줬고 예. 대신 80%를 못 넘게 해줬죠. 그러니까 80을 못 넘게 해줘서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지겠다 해서 치매 80대 치매 노인에게도 80%의 배상 비율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계산대로 한다면 사실은 0은 나올 수가 있는데 100은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 100% 왜냐하면 모두 배상받는 최대 경우는... 배상 비율 공통 비율과 다 받아도 50%에다가 플러스해서 45를 인정을 받아도 95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기타에서 5%를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이거 서울대학교보다 더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점수표가 아니냐. 점수표. 야, 이거 만든 분들이 그러면 뭐 대단한 분들이네. 아니죠. 금감원. 예? 금감원이 보여주기 위해서 빵프로로 나오게끔 하면서 빵프로만 나오게 되면 안 되니까 100%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착시 효과를 착시 우리 위해서 저는 만드는 거라고 보이는데 이론상으로는 나올 수 있게 하는데 그동안 금감원이 말했던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하고는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차라리 100%를 주려고 하면 치매 환자라든가 서류를 위조했다든가 계약 취소 사유에 있는 것들을 인정을 해서 100%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갔다면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도 지켰다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거는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강화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100%를 나오게 설계한 자체가 저는 모순이고 유일배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투자자 책임 원칙을 강화했다고 하는데도 100%는 나올 수가 없게 만들었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타 조정이라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계약서를 위조했다거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투자 안 되는 등급이 나온 이제 투자 성향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걸 고쳤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이슈가 되면은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네. 들어갔기 때문에 30%로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해줬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기타 조정이랑 항목 10%를 남겨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진짜로 잘못한 것 같으면 실제로 그런 건 위법이잖아요. 위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서 제 생각에서는 자기네들도 위법인지 딱 보면 딱 알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100% 보상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 나오겠죠. 한해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저는 되게 상식적으로 만든 것 같다. DLF랑 비슷하게 만들었을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LF보다 배상률을 낮게 한 게 좀 합리적이다 보인다. 네. 왜냐하면 이제 DLF 사태 때는 진짜로 약간의 그 잘못 설명한 것도 너무 많고 실제로 문제가 된 게 많았던 상품들이에요. 그것도 그랬고 라임 옵티머스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그런 거 대비했을 때 ELS는 이거는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자산 선택의 문제였고 그다음에는 진짜 불안전 판매의 이슈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과연 100명의 금융기관 종사자가 있다면 이렇게 불안전 판매를 한 사람이 몇 명이 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엔 가입을 했던 사람이 몇십만 명이기 때문에 그중에 퍼센티지로 나눴을 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가입을 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몇 명들은 분명히 불안전 판매로 당했을 거고 당한다는 표현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 설명이 되게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상품이 맞거든요. 그러면 네. 오늘 발표된 이제 분쟁 기준이 나왔는데 금융회사의 불안전 판매에 대한 사례도 조금 오늘 동시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례도 나왔지만 그건 이제 예시를 들은 거고 네. 대표님께서는 오늘 발표 내용하고 조금 부정을 하시는데 네. 전체적인 불안전 판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무가 됐든 적합성 원칙 위반이 됐든 둘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해서 공통으로 20이 됐든 20%를 인정을 한 거고요. 아, 은행권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스템상 불안전 판매를 했다라고 본 거죠. 했다라고 전체 은행이 다? 네. 내부 통제 부실이라는 걸로 10%를 공통으로 다 무조건 전체 아니 그거를 구분하셔야 되는 게 네. 내부 통제 부실의 10%가는 공통 가중인 거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복잡한 적합성 원칙 위반이나 설명 의무 위반 소위 말해 6대 판매 원칙 중에 하나를 어겼기 때문에 그 불안전 판매로 보고 거기에서 이제 20에서 설명 의무 위반까지 가면 30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부담금 요까지 하면 40이 되는데 이제 이건 이제 건 바이 건으로 가는데 네. 어떤 데는 설명 의무 위반을 한 게 있고 시스템상 그렇죠. 전체가 네. 어떤 데는 안 한 것도 있고요. 그 안 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DLF하고 좀 달라진 점은 DLF 때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모두 위반한 걸로 보고 공통 배상 비율을 30%로 깔고 네.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30%로 깔지 않고 네.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배상 비율 20%는 가는데 이게 적합성 원칙 위반. 제가 보기에는 적합성 원칙 위반에서 플러스 설명 의무 위반을 잘못한 것. 아니면 설명 의무 위반을 잘못한 시스템이 있으면 적합성 원칙을 잘못한 것. 이렇게 해서 혼합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그냥 낮춰서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적합성이라는 건 은행에서 ELS 상품을 팔기에 적합하지 않다. 않고 이 고객이 상품을 가입하는데 적정성 원칙이 맞느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은 같이 봤어요. 아니 그렇게 적합성이 안 맞는다면 10년 이상 팔렸다는데 진지 금융감독원이 못 팔게 했어야지. 아 그러니까 2019년도 12월에 11월에 판매를 중지를 했어요. 이 판매 상품을 중지를 하니까 은행이 그럼 우리는 뭘 파냐? 비이자 수익을 어떻게 내냐? 대표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15년 동안 팔아가지고 사과도 안 나고 손실률도 안 났는데 이 상품을 판매를 중지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금융위가 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여요. 5대 조건.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했다고 하시는데 이제 지수만 5대 지수만 하겠다. 미국, 유럽, 홍콩, 일본, 한국 이렇게만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 원칙 지켜라. 내부 통제 지켜라. 이걸 지키겠다라고 은행장들이 약속을 하고 서약서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강화된 설명 의무 위반은 뭐냐면 상품이 어렵지만 이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겠다. 강화된 설명 의무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서약을 했는데 저는 이걸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공통 가중 비율을 DLF 때보다는 올렸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통 가중 비율이 기본 배상 비율이 좀 낮다고. 그러니까 적합성하고 설명 의무는 빼더라도 지난번에는 내부 통제 위반을 20% 주고 고위험 상품이라서 5%에서 25%를 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내부 통제 위반으로 해서 10%만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2019년도에 자기들이 조건부를 허용을 해놓고 이걸 지키지 않은 건 이번 검사원 결과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은행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잘못했다. 그럼 이 결과를 본다면 조건부를 허용을 받았는데 그걸 안 지켰을 때는 오히려 상식적으로는 공통 가중 비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25에서 저는 한 30이나 35를 예상을 했는데 10이 나오니까 이거 은행 봐주기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은행 봐주기 아니냐? 예. 오늘 나온 분쟁 기준을 예. 그렇게 본다. 금융원장님께서 이복현 원장님께서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50%를 은행이 자율배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50%라는 발언이 나와요. 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아 최소한 50%는 기준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최고 기준이 지금 50%가 나오니까 다 합산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후퇴된 아니고 심지어 피해자 대표께서는 뭐 좀 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 피해자들은
예를 들어서 은행의 편을 들고 피해자들은 배신한 아니다. 배신당했다. 희망을 주다가 희망 고문만 했다. 아, 피해자 대표 모임에서는 예. 희망을 주다가 희망 고문만 했다. 배신당한 느낌이다. 예. 이런 표현 그렇게까지 하고 수용하지 못하겠다. 수용하지 못하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 경험상 이게 이제 내부 자율 배상까지는 갈 겁니다. 가서 배상 비율을 받아보시고 저는 뭐 이 방송에도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소송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은행이 자율 배상을 실시한다면 배상은 임하시고 임해서 점수를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이 나오는지 80이 나오는지 예. 아니면 60이 나오는지 받아보고 이 배상 비율이 적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들이 인정하는 데 있어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타를 말씀하셨는데 은행이 불법적 사례를 한 게 아니라 부당금유를 인정은 절대 안 합니다.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당금유를 인정 안 하는 대신 다른 요인을 줍니다. 예. 다른 요인을 줘가지고 인정을 해서 DLF 때 빠져나갔거든요. 나임 때도 마찬가지였고. 참 복잡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타 에서는 또 하나 예시가 있었습니다. 네. 암 걸린 환자들. 그러니까 이갈 가입을 해서 스트레스로 받아서 암을 걸렸다라고 인정을 해서 기타로 인정해 준 사례들은 네. 은행들마다 좀 다른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타 사례에서 사실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 기준도 저는 은행이 금감원이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떤 은행은 기타를 받는데 어떤 은행은 기타를 안 받는다. 네. 왜냐하면 피해자들끼리 공유가 네. 다 되거든요. 우선 말씀 고맙고요. 강승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 기준 이제 금감원이 확정을 해서 발표했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은행이 자율 배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은행의 이제 판단일 텐데 혹시 이 기준 중에서 조금 전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하셨는데 좀 이상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은행이 봤을 때 수용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만한 부분은 좀 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걸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과 투자자 간의 합의를 보는 방식에서 범위들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원에 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해가지고 더 많이 받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법원으로 가서? 가도. 아. 예, 예. 더 많이. 왜냐하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법원으로 네.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족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금액을 크게 가입하신 분들은 갈만하겠죠. 예. 예. 끝까지 싸워서라도 이기면 되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원하시는 이제 법 쪽의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분들은 계실 텐데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지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가이드라인 중에서 ELS 가입 횟수에 따른 차감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투자 관련해서 20번까지는 경감 요인이 없어요. 20번이 넘어야만 2%포인트 깎는데 이 20번, 20회의 기준이 뭘까? 20회 정도 하면은 괜찮은 건지 10회 하면 뭐 문제가 없는 건지 이 기준은? 그거는 이제 그 은행들이 금감원에서 정하는 나름대로 선택이 있겠죠. 무슨 어떤 기준으로 정했을까 저는 좀 궁금해요. 그 기준선에 있어서 20회, 10회보다는 조기 상환돼가지고 재가입한 것을 재가입으로 인정을 해요. 그동안 다. 그렇죠. 재가입 횟수 집어였어요. 아, 조기 상환 받은 분들. 예. 예. 그런다면 만기로 상환 들어가서 가입을 하는 횟수로 따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반문이 생기는 거고요. 제가 아까 은행 편을 들지 않았냐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공통과정이 내려간 것도 있었지만 이 가입 금액에 있어서 가입 금액. DLF나 라임이나 3억 펀드에 일괄되게 적용했던 가입 금액이 있어요. 얼마 2억 있어요? 이상입니다. 아, 그 2억 당시... 초과가 돼야지 5% 내지 2% 마이너스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5천만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5천만 원. 그러니까 적게 들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DLF 그러니까... 때는 금액이 큰 사람들이 많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DLF 때는 3억 펀드였기 때문에 그렇죠. 1억 이상만 들 수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전문 투자가 썬과 네. 그다음에 이거는 공모죠. 네. 공모 펀드니까. 네. 그러니까 3억 펀드였기 때문에 당시 DLF는 그러니까 1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2억 이상으로 한 거였고 네. 이거는 가입 금액이 제한이 없어요. 공모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16만 명 이상이고 금액이 크니까 5천만으로 내려왔다는 게 저는 은행 편들기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럼 동일한 기준으로 갔어야죠. 뭐가 바뀌었어요? DLF가 바뀐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5% 올라갔다, 15% 갔다, 100번을 양보해서 이해를 할게요. 예. 그거는 ELS하고 DLF하고 오래된 상품의 차이가 있다라고 양보를 하더라도 예. 금액은 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가입 금액은. DLF로 유지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은행의 형편을 봐줬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은행의 형편을 봐줬다. 과연... 5% 큽니다. 이 5% 감점이 5%? 꽤 큽니다. 근데 5% 감점이면은
투자자에게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가진 사람은 5%만 감점시키고 감점시키고 12억 원 초과된 사람은 10% 감점한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좀 거꾸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50을 해놓고서 5천만 원 든 사람은 이하로 든 사람은 실질적으로 감점 단위가 금액이 큰 사람들이 감점이 더 많이 당하는 거예요. 아, 그럼 당연하죠.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금액이 큰 사람들은 더 불리하게 됐끔 감산율을 올렸고요. 그렇죠.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을 5천만 그러니까 원까지부터 감산을 하지 말아라. 그렇지. 감산을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2억까지는 감점을 하지 말아라. 네.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은행을 그래서 봐준 거 같다. 네. 5천만 원 네. 낮춘 게. 그럼 그 안에 들어간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5에서 10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는 게 그 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억이면요. 10%면 1천만 원이에요. 그럼 5천만 원 손실 보다 치고 50% 손실로 가냐면 2,500, 그러니까 그 250만 원이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은행을 편들게 아닌가라고 제가 100번을 양보해서 다른 건 다 따더라도 금액이 낮춰준 게 금액 낮춰진 거 은행 맞춤형이다 이렇게 보는 은행 거죠. 은행 맞춤형, 은행 편들기, 은행 봐주기다라고 피해자 모임에서 그렇게 강력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피해자 모임 어떻게 한대요 이거 가지고. 저 일단 거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아마 개별적으로 소송을 갈 거라고 보고 개별적인 자유배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은행도 지금 마지못해 응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간 끌다가 금감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수용을 할 거고 뭐 제일 많은 금액이 파는 게 이제 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금액도 뭐 DLF 때도 따진다면 네,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금액이 큰 국민과 신한과 농협 정도가 국민 네. 신한 농협 네. 정도가 시간을 끌 건데 시간 끌다가도 저는 이거 받을 거라고 봐요. 받아서 자유협상을 할 건데 그러니까 혹시... 이게 이제 자율 배상을 안 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처벌이나 무슨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아니 제재 과징금 제재 그러니까 그 당시 은행장들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자율 배상을 좀 하면 제재에서 좀 경감을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율 배상을 빨리 해주고 자기가 이제 혼나는 걸 덜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율 배상을 하는 게 하겠죠. 근데 은행감독이 지금 채찍을 들고 빨리 해라 말을 네, 네,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율배상을 해줬던 안 해줬던 채찍을 때리긴 때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도 네. 맞는다고 해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KPI라는 성과평가표에서 ELS 쪽을 되게 높여줬던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건 탑 매니지먼트의 의사결정 권한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제 얘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러면 이 ELS 손실 문제로 은행의 CEO들한테까지도 뭔가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 CEO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면 이런 상품을 선정하는 거에 본부장 헤드급까지는 분명히 책임 소지를 물을 가능성도 있다. 임원들? 네. 당시 은행장들이죠. 2001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은행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2001년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재를 안, 제가 말씀드린 게 봐준다는 게 제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재는 문책성 경고를 해요. 은행장까지. 은행장까지. 그리고 이제 해준 데들은 각각 낮춰주는 거죠. 경고로. 그다음에 그 가정금도 한 200억 때렸다가 100억으로 낮춰준 거. 이게 왜냐하면 DLF하고 라임 때 다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이제 은행들이. 특히 이제 그 경험했던 신한이나 하나나 우리나 이런 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용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 것들인데. 혹시 은행이 이익을 많이 벌고 많이 내고 있잖아요, 이자로. 이익도 많이 내고. 뭐 4월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은행을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저는 솔직히 그냥 제가 중립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할 일을 한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이? 그러니까 예, 금융감독원은 그냥 DLF 때 있었던 형태대로 해서 이게 너무 솔직히 시장경제 체제인데 내가 투자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걸 돈을 물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솔직히 그냥 손익으로만 보면 근데 물어주라고 얘기한 것 부분에 있어서는 불완전 판매라는 금소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나왔고 그 법에 의거해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적합성, 설명성, 부당성 등등의 어긴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기 할 일을 빨리 한다라는 차원에서 갔고 과거 대비 빨리 이런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 건 DLF 때가 처음 할 때는 더 오래 걸렸던 거고 그 포맷에 맞춰놓고 퍼센티지 어떻게 조절할래? 이것만 가지고서 조절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 갔을 때는 비용들이 많이 들잖아요. 은행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런 비용들 때문에 그런 사회적 비용을 낼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두비 대표님께 잠깐 짧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제 이대로 뭐 배상을 받지 거부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좀 참 답답한 게요.
이렇게 그래도 금감 원장이 호기롭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DLF 때보다는 좀 더 전진되게 돼서 저희들은 나오기로 기대를 했어요. 배상 비율이 좀 올라갈 것을 기대를 했는데. 아니 저는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공통 배상 비율은 올라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비율. 2019년도에 은행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잘하겠다 준법 서약서까지 적으면서 했던 거였는데 동일한 형태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KPI도 나왔고 내부 통제 부실이었고 심지어 20년으로 손실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10년으로 손실률을 계산을 해서 빵을 만들었어요. 이게 DLF 때 독일 금리 확률 빵프로하고 똑같은 사례거든요. 아, 과거 20년이 아니라 10년만 해가지고 손실 난 적이 없다. 없으니까 이렇게.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면 아, 손실률이 없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독일 DLF 때도 독일 금리가 손실 난 적이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면서 내부 통제 부실로 25%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잘못했던 사람한테 한번 용서를 해주고 허용을 해줬는데 또 잘못을 했을 때 가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희 금융회사 다닐 때 징계를 하면요. 한번 먹으면 좀 선처를 하죠. 두 번째 먹으면 중과중이 돼요. 가중처벌 받거든요. 동일하게 배상 비율도 공동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으니까 은행 편들기 아니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음모론이 거죠. 알겠습니다. 참 이 금융감독이 발표한 홍콩 ELS 배상 비율 너무 복잡하고 상당히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배상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좀 지켜봐야 될 거네요.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강승희 테이바랩 대표 그리고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 대표였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네.